자, 오늘은 이렇게 요거는 법정지상권하고 유치권하고 같이 나온 거예요. 같이 공부하는 게 좋아요. 유치권은 한 8억 붙었고요. 법정지상권이라는 건 이제 땅만 나온 거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단언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법정지상권이라는 건 없다. 성립될 수 있는 게 없다. 이렇게 단언을 합니다. 그 이제 모의 실행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법정지상권이 저당권의 실행으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당권의 실행으로 이루어졌을 때그 경매가 땅만 나왔을 때는 법정지상권은 아예 없다. 없는 게 아니라 거기다 갖다 붙일 말이 없는 거야. 갖다 붙이면 안 돼. 그래서 너무 쉬운 거예요. 앞으로 여러분들은 건물과 땅 중에 땅만 나온 거가 나왔을 때는 그냥 무조건 입찰하시면 된다. 응? 입찰하시면 되는 거예요. 단 그것이 저당권으로 됐나, 가압류로 됐나만 살펴보시면 돼. 가압류 된건 법정지상권이 아니야. 그건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라고 해서 이거랑 틀린 거예요. 근데 저당권으로 실행된 것이다라고 하면 무조건 들어가면 패배, 함정이라는 게 없고 여러분이 다 승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승리한다는 건 건물을 철거할 수 있고 거기 있는 임차인이나 주인이나 다 내보낼 수 있다. 그 다음에 치료를 청구할 수 있다. 다세 가지가 다 성립한다. 문제가 하나도 없다는 뜻입니다. 그건 다음 시간에 자세한 얘기를 해드리고, 오늘은 먼저 유치권, 여기 관련 유치권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려고 그래요. 유치권. 유치권이라는 건 뭐야? 뭐 필요비, 유익비, 공사대금 이런 것들이잖아요. 들어보셨나요? 네, 공사대금. 지금은 공사대금이야. 거기에 인테리어까지 포함해서 다 공사대금이란 말이야. 이것도 다 우리가 100%깰 수? 대답이 없어. 100%다깰수 있다. 깰수 있다. 거의 다 허위이기 때문에 허위. 허위야, 허위. 유치권은 다 허위. 그래서 다 깨야 돼. 두 번째, 액수가 커요, 작아요? 커요, 액수가. 난뭐 몇천만 원대 유치권은 본 적이 없어요. 다 매도. 뭐 몇십억 그렇단 말이에요. 세 번째는 우리 경매의 질서를 너무 어지럽혀. 질서를 파괴하고 있잖아. 다 가짜들이. 웬만한 사람 들어가지 못하잖아. 무서워서. 질서를 파괴시키는 거예요. 법을 방해하는 거죠. 이세 가지 이유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정복해야 한다. 이걸 못하면 할 수가 없는 게 뭐냐면, 집이나 빌라나 뭐 아파트 같은 건 별로 없는데, 큰 것들. 상가라 뭐 공장 이런 큰 것들은 다 붙어 있어요. 70, 80%. 이걸 못하면 경매를 할 수가 없는 거야, 아예. 이거는 꼭 정복해야 한다. 정복하는 그 방법이 있겠죠.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 100% 정복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런 걸 보면 우리는 화가 나야 돼. 왜냐면 너무 방해를 많이 하니까 허위고. 화가 좀 나죠. 저건 기필코 감투정신을 갖고라도 깨야 되겠다. 불이, 좀 불이잖아, 불이. 나쁜 거다. 그죠? 깨야 되겠다. 깨는 방법을 알려면, 먼저 이 성립하는 조건을 알아야 돼. 유치권이 어떻게 성립하냐. 성립, 유치권의 성립, 뭐야? 요건이라고 할까요? 요건. 유치권. 유치권이 성립하려면, 자, 공사대금이 됐든, 유익비가 됐든, 필요비가 됐든, 성립하려면 뭐가 있어야 될까요? 제가 차지하고 있는, 유치권자가 차지하고 있는 그 건물에 대해서 뭐가 있어야 돼? 1. 뭐가 있어야 돼? 제가 받을 채권이 있어야 될 거예요, 채권. 이거 확인해 보셨나? 아무도 몰라, 잘. 채권이 있어야만 비로소 그게 유치권이야. 말로만 그냥 돈 받을 거 있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 사람하고 했으면 서로 상대방끼리 계약서 썼을 거 아니야. 견적서 받고. 얼마 줬고, 얼마 못 받은 게 있을 거 아니야. 그것이 있어야만 그 채권이잖아. 당사자가 두장다 찍었어야 되잖아. 그리고 채권이 있는가 없는가를 확인해 봐야 돼요. 채권. 우선 상대가 이런 충분한 조건을 갖추고 있느냐. 뭐 말로만 한 계약이냐. 말로만 한거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다 알죠. 말로만 한 건 법적 효력이 없잖아요. 말로만 한 건 없어요. 증서로 남아있거나 무슨 계약서가 있거나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성립하려면 채권이 있어야 돼. 여기부터 살펴보려는 얘기야. 이거부터. 그래, 당신 유치권자. 알았어. 채권 좀 줘봐. 줄 거 아니야. 없으면 그것도 안 하고 그럼 끝이야. 없으면. 있으면 받아야 될 거 아니야. 그때부터 거기서 증거를 찾겠어? 못 찾겠어? 증거. 응? 통장 내역 줘보세요. 이건 내가 소송을 하더라도 법원한테 요청을 하면 법원에서 다 들어줘서 조사하게 돼 있어요. 통장 잔액 같은 거 다. 자, 두 번째. 어? 채권이 있으면 그 다음 뭐가 있어야 돼? 채권이. 잔금은 이제 일부는 받았을 거 아니야. 그죠? 받았을 거. 그러면 잔금을 받을 날짜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잔금 받을 변제기 있어야 돼. 변제기. 갚아야 될 때 유치권을 할 수 있는 거야. 근데 상당히 많아요. 하다 보면, 알았어. 그 계약서는 대충 써놓고, 잔금을 내가 언제 줄게. 언제? 한 달 후에 줄게. 이렇게 말로 했어. 이게 성립할까요? 성립해야 안 해요? 안 해요. 또 이런 것도 있어. 대물로 주는 게 있어. 지금 뭐냐면, 야, 그 지금까지 돈 다 줬잖아. 나머지 잔금은 그 네가 그 빌라 한 채 가져. 그걸 하자. 근데 빌라가 지다가 다 안 젖었어. 응? 다 져야 줄 거 아니야. 안 젖었어. 그럼 도래기에 와 있다고 할 수, 변제기에 와 있다고 할 수 있나요? 안 와 있잖아. 그런 것들을 똑바로 알아야 돼. 그런 걸 다 알면 안 깨지는 게 없어. 유치권이. 자, 변제기에 와 있어야 한다. 그 다음 세 번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뭐야? 뭐야? 그렇지. 점유가 있어. 이 점유가 굉장히 재밌는 거야. 유치권자는 여기서 다 쳐. 100%. 점유는 언제부터 해야 되냐면, 잔금을 받아야 되는 날로부터 점유해야 돼. 이게 지금 중요한 얘기야. 아무 때나 들어가서 유치권 하면 안 되는 거야. 언제부터? 그러니까, 딱 어떤 걸 법에서 보장해 줬냐면, 잘 들어봐요. 내가 공사를 다 했어. 이제 끝났어. 마무리를 딱 치고 돈 주세요 그랬단 말이야. 근데 주인이 돈을 안 줘. 그럼 왜 나가야 돼? 안 나가야 돼? 그걸 점유라고 그러는 거야. 그걸 점유라고 그러는 거야. 안 받았으니까 못 나가는 건 당연한 거야. 그게 아주 합법적이고 평화로운 점유야. 근데 나왔다가 남들 실컷 공장 돌리고 있다가 경매 나왔대요. 가서 했어. 1년 동안 남이 쓰고 있었어. 그게 제대로 점유가 맞아요? 안 맞단 말이야. 다 깨지는 거야. 그거는 이제 주변 사람들을 다 물어보면 알게 되겠지만, 제일 중요한 단서가 뭐냐면, 법원에서 1년 반 전에 이미 그 장소에 나가요, 안 나가요? 경매 딱 게시되면 나가잖아요. 감정평가하고 막 하잖아요. 그때 할 때 이 사진 다 찍어, 안 찍어? 그때 그 사람들이 거기 있어야 되는 거야. 맞아, 안 맞아? 그 다음에 거기 플랜카드도 그때부터 있어야 되는 거야. 그때 아무것도 없다가, 한 1년 반 경매가 진행돼서 누가 낙찰을 받으면 그때 가서 이제 서둘러서 가는 거잖아. 그건 점유가 아니라 이 말이야. 응? 좀 몰라서 못 깨는 거야. 무조건 다 깨. 우리 학원에서 한 거 단 하나도 물어준 적이 없어. 그래서 방법이 이 성립 조건을 알다 보면 다 깨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처음이라는 건 잔금 때야. 처음부터 지속적 점유가 필요한 거야. 지속적 점유. 처음이라는 말은 평화롭고 합법적인 점유해야 돼. 이렇게 돼야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이제 실제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자, 공사를 합니다. 5층짜리 건물을 지어요. 짓는데, 그 20억이 들어간다고 쳐. 20억. 요새 평당 500 들어가. 집들이 500. 비싸요. 자, 그럼 보통 20억 들어갑니다. 5층짜리 짓려면. 20억을 주는데 주인이 공사업자한테 20억을 이렇게 딱 주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공사업자가 돈 10원도 안 주는데 일 시작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래서 어떻게 일들을 해? 이렇게 건물이 있다면, 5층이 이렇게 있다면, 자, 텃밭이 할 때부터 1억 조금씩 줘요, 조금씩. 뭐 주인이라고 돈 많은 것도 아니고 이 사람도 돈 많이 갖고 있으면
도망가 또. 도망가 안 가. 돈 생기면. 가자니까 많이 안 줘, 절대로. 1억 주면 그 다음날 그 자재 사다가 사람 10명, 10명, 5명, 5명 들어가 이러는 거야. 그럼 이 사람이 돈 떨어져. 그럼 또 1억. 올라갈 때마다 주는 거야,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기성별, 기성별이라고 그래. 기성별로 주게 돼 있는 게 아주 사회적 통념이란 말이야. 다 그렇게 해. 안 주면 가만히 담배 피고 있어. 그 사람 일을 안 해, 돈 없으면. 자제가 와야 일을 하죠. 맞아, 틀려. 그 말이 맞다. 누가 외상 주나? 절대로 많은 유치권이 있을 수가 없다, 이 말이, 이 말은. 근데 어떤 사람들은 20억 다 써버려. 어차피 뭐 깎일 거, 뭐, 이렇게. 이건 죽는 거야, 이건 깨지는 거야, 이건. 무슨 판례가 있는 줄 알아요? 아, 당신이 그러면 그 사람 돈 10원도 안 받고 당신 돈으로 다 줬다는 거야? 네. 그럼 당신 거네? 당신 거 무슨 유치권을 해, 판사가. 자, 유치권은 본인 거 할 수 있어, 없어? 없다지. 채무자가 할 수 있어, 없어? 못 하는 거잖아. 그럼 네 건데 무슨 유치권이야? 네가 가져, 네가 다 했으면. 법을 네가 이기니까. 맞아요, 안 맞아요? 100% 다. 그냥 깨져요. 많이 썼다니까 그냥 깨지는 거, 이거. 판례가 이미 다 여러 번 나와 있어요. 조금, 하려면 조금 해야 돼. 똑똑한 사람 조금 해야지. 이렇게 했다간 판사가 너 잘 걸렸다. 다 했다고? 예. 제가 다 두 달 동안 해서, 아, 그러면, 그럼 자네 거야. 가져가. 끝이야. 자, 이렇게 되는 거야. 심하게 얘기해 볼까요? 절미를. 자, 이 절미자가 A야. A. 난 이제 이걸 받은 사람이야. 내가 B야. 어느 날 내가 A가 없는 틈에 내가 절미를 했어. 이 사람이 주인이야? 이 사람이 주인이야? 절미를 뺏은 사람이 이기잖아. 맞아, 안 맞아? 절미자는 불쌍해, 안 불쌍해? 지금. 유치권자. 대부분 불쌍해. 유치권자가 공사를 했다고 치더라도, 실제로. 거기에서 가지고 있을 수가 없어. 그럼 누굴 지켜? 자기 저 아랫사람을 지키거나.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부터 집어넣어. 그 사람은 똥 안 싸고 밥 안 먹나? 어디 가야 돼, 어디 가야 돼. 내가 그때 들어갔어. 누가 절미자야? 내가 절미자야. 내가 그 사람 뭐 싸웠나? 그냥 들어갔는데. 자, 자물쇠가 있다고 쳐봐. 내가 자르고 들어갔어. 누가 봤어? 이게 유치권의 맹점인데, 가장 중요한 게 내가 그 현장에서 점유하는 사람이 점유자야. 왜 이런 생각을 하냐면, 애초에 걔가 가짜였기 때문에. 걔 애초부터 들어온 사람이 아니라, 경매 끝나고 들어온 사람 맞잖아. 내가 못 봤을 뿐이잖아. 그럼 나도 걔 못 볼 때 들어간 거야. 정당해, 안 정당해? 내가 그렇게 한 적이 몇 번 있으니까. 판사는 내 손을 당연히 들어줬어. 박수. 10원도 안 줬어. 그때가 언제냐면, 여름철이었어요. 이제 몇 년 전 여름철이었는데, 맨날 전화를 받는 거야. 친구들이 맨날, 야, 놀러 가자. 뭐야, 그게. 바닷가 가는 거. 피서 가자, 이거 아니야. 안 돼, 안 돼. 나 관리해야 돼. 근데 우리 회원이 많잖아. 눈치 못 채고 이 사람 바꿨다, 이 사람 바꿨다. 그래서 막 같이 노는 거야. 맥주집이 하나 있으니까. 그 사람도 맨날 가 있어. 귀찮잖아. 지루하잖아. 나와가지고 맥주 먹을 때 가서 떨어가서 맥주. 드디어 걸렸어. 원장님, 내일 놀러 간대는데요. 1박 2일로 간대는데, 3박 4일 자기는 1박 2일만 하고 온다는 거야. 알았어. 새벽 4시에 갔어요. 우리 회원이 그때 한 30명 있었는데, 8명이 새벽 4시에 나오셨어. 그래서 미리 다 준비했던 거. 다 자르고, 세컨 불러가지고, 그 자리에서 손을 쫙 하고. 얘가 1박 2일 간대놓고 2박 3일 만에 왔어. 와보니까 뭐, 카메라가 다 걸려있거든. 변호사 사무실에 있는데. 빨리 보고해. 그 보고도 안 오고. 한 2, 3일 끌다가 겁먹어갖고. 그때 보고를 했더니, 우리가 거기 앉아있는데 경찰이 왔어요. 뭐 침탈했다고 그런다고. 우리 집이에요. 등기 보여주니까. 아, 그쪽에서 유치권 뭐라 그러던데. 경찰도 싫어하지. 간이하게도 싫어하고. 끝이야, 그걸로. 그 다음에 판사가 마지막 나왔어요. 확인한다고. 나왔을 때도 이미 끝이 난 거야. 점유가 굉장히 중요한데, 처음부터 지속적으로, 평화적으로, 합법적으로 걔들이 해야 되는 거고. 나도 역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야. 걸릴 거야, 안 걸릴 거야, 이거 들어가다가.